도미노, 신메뉴인 시리얼, 칠리, 크랩. 이렇게 새우들이 많이 있고 해산물들이 진짜 많이 보이네요. 맛있겠다.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 도미노 시리얼을 좀 뿌려볼게요. 냄새가 진짜 고소해져요. 식감도 엄청 좋겠죠? 하나는 안 뿌려서 먹어볼게요. 피자의 미친 비주얼. 신메뉴 리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제서예요. 오늘은 도미노 피자의 신메뉴가 나왔다 해서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신메뉴 이름은 시리얼 칠리 크랩. 바로 먹어보시죠. 일단 핫소스랑 갈릭 디핑, 피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미노에서 이렇게 비누도 주네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대한 시리얼 크랩이 안 묻어있는 부분을 더 먹어볼게요. 피자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새우에 꼬리가 있는 것 같네요. 피자에서 엄청나게 해산물 맛이 많이 나네요. 피자에 파인애플도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새우가 많기 때문에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시리얼 완창 뿌려진 이 부분도 먹어볼게요. 피자인데 좀 과자 같다? 뭔가 신피자 먹는 느낌이에요. 시리얼이 바삭바삭해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 드신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리얼 맛은 좀 뭔가 콘푸스트 엄청 바삭바삭한 부분을 모아서 만든 맛. 피자 한 입 더 먹어볼게요. 파인애플이 피자에 있어서 하와이안 피자 같은 느낌이 있네요. 한번 디핑 소스도 뿌려서 먹어볼게요. 디핑 소스를 먹은 피자. 피자는 이렇게 문어인지 쭈꾸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그만 해산물도 있네요. 쫄깃쫄깃합니다. 전체적인 피자는 여름에 맞게 해산물을 좀 많이 넣고 시리얼도 이제 추가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입맛을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엄청 맛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해산물을 피자로 느끼고 싶을 때 먹으면 딱 적당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메뉴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거는 가족이랑 함께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 신메뉴 리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서 구독과 좋아요 모르니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신메뉴 많이 많이 찾아서 와볼게요. 들어가주세요. 제발. 비누도 하나 한번 써볼게요. 튀긴 건 피자 캔디 같이 생겼네요. 요즘은 이렇게 손을 많이 닦아야 되니까 깔끔하게 닦았습니다. 이왕이면 좀 큰 거 주면 좋겠네요.